네, 사순 2주간 수요일이죠. 3월 16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면서 특히 열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고 사람의 아들인 나는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배반한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선고를 그들은 내리고 또 다른 민족 사람에게 넘겨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인들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정말 진지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제베드웨이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제베드웨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면서 청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 하고 물으니까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두 아들들이 하나는 오른쪽에 스승님의, 하나는 왼쪽에 앉을 거라고 말씀해 달라는 거죠.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힐 테지만 대화를 이어나가죠.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저도 학교에서 사제양성에 오래 관여하다가 본당에 나와 3년, 지금 4년째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본당 신부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소위 교우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저는 합니다. 다만 사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열두 제자에게 이 말을, 열두 제자들은 이 두 형제들을 불쾌하게 여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거울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행동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섬김이고요. 그리고 생각은 친교와 일치인 것이죠.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에 사랑을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신자가 아닌 분들도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라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 나 예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러면 왜 제베드의 아들과 어머니는 왜 이런 청탁을 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걱정이겠죠. 예수 따라다녀서 정말 성공할까? 현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시간들은 앞으로 지금도 계속 있어요. 걱정은 내 삶의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한 걱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관점을 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청탁을 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것만을 알기에도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기회입니다. 이 순간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사용하시고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무엇이 낭비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정말 인생의 바위, 인생의 굴이 있다면 그 굴착기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파내면 됩니다. 걱정도 파내고 두려움도 파내고 부정적인 관점도 파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몸과 혼과 영이 있다면 혼이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늘 에고가 걱정투성이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이 울어요. 왜 부모가 이런 청탁을 했겠습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고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울고 찾고 두드린다면 영은, 내 안에 있는 영은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지금 right now 찾으십시오. 사랑입니다. 영입니다. 사랑과 영은 두려움과 떨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영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더 깊은 삶에 섬기는 사람이 되는 삶, 이 삶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통은 더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